3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미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이라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않니?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미스테이크 아니냐? 아, 내가 잘못 다뤘어. 실수야. 이런 거 아니야? 또 미스컨덕트? 여기 없나? 여기 있을 거예요. 연결할 수 있어요. 컨덕트가 뜻이 참 많은 단어예요. 컨덕트가 여기서 뜻을 먼저 쓸게요. 이게 행실이란 뜻의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는 bad잖아요. 나쁜 행실이에요. 또 동사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수행하다가 돼요. 같은 말이 그래서 carry out, implement, execute 이런 거 네 개 꼭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열 같은 걸 전하다라는 뜻이 돼요. 세미컨덕터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스컨덕터라는 뜻이 뭐냐면 나쁜 행실 이런 말이 돼요. 이 나쁜 행실이란 말이 여기 이 나쁜 행실이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확연결에 미스비헤이비어가 미스가 배드니까 비헤이비어가 행동이잖아. 나쁜 행실 예 연결하는 겁니다. 내려가면요, 아 다시 올라가서요, 미스포춘 갑니다. 포춘은 이게 행운이니까 운이 없네, 나쁜운, 불운, 역경 이렇게 되는데 역경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 단어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이 단어를 요 선정해서 이렇게 39페이지 하자. 자, adverse라고 하는데 ad가 to고요, verse가 turn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돌렸단 말이야. 내가 막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세상이 나에게 등 돌린 거야. 불리한 상태라고요. 되게 중요해 이 단어. 고3까지 해결하는 부분 아니야 지금. adversity란 말은 그렇게 나한테 불리한 상황, 즉 역경이란 말이에요. 그 명사고 얘는 형용사잖아요. adverse는 형용사잖아요. adversity 하면은 명사로 역경. 이게 고3 때 나옵니다. 두 개가. 얘는 고1 때도 나와야 되더라. adversary 하면은 나한테 등 돌린 놈이에요. ary가 사람 있잖아요. secretary에서 사람이 되는 건 비밀을 다루는 사람, 비서 아니야. 나에게 등 돌린 놈. 뭐야? 적이란 말이에요. enemy라고요. 거기에 형용사형이 나옵니다. 거기에 ial이 붙으면 y 대신에 나에게 등 돌린 놈 같은, 즉 적대적인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거 그렇게 외워야 돼요. adverse, adversity, adversary, adversary 이렇게 두 개씩 그렇게 외워야 돼요. 역경과 불운한, 적과 적대적인. 얘는 같은 말이 적대적이니 hostile 또는 hostile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얘가 적대적인이고요. 명사형은 hostility가 됩니다. 적의, 적대적인 감정, hostility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적대적인 한데 역경 해결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애드버타이즈먼트 할 때 했었어요. 벌스가 턴이라는 거. 나한테 등 돌렸다 이거야. 되게 좋은 단어예요. 자, 내려갑니다. 미슬리드 갑니다. 아, 이거 써야죠. 애드버시티 AD가 뭐라고? 누구요? 벌스가 뭐라고? 턴. 그쵸. 이 세상이 나에게 등 돌렸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역경이네요. 그 역경을 이겨내야죠.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지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만들어지기도 하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걸 이겨내서 어떻게든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반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난 걸 해놨단 말이야. 그 사람은 웬만한 일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미스 리드 갑니다. 잘못 리드 했다는 거 아니야? 잘못 이끌다 해서 이거를 오도하다, 잘못 인도하다. 이게 어렵지. 오도하다 그러니까 속이다, 오해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도하다가 속이다라는 말이 되면 deceive인데 이건 나중에 니네가 3학년 돼서도 볼, 고등학교 2, 3학년 때도 볼 테니까 D는 아래고요, C는 어근이 take예요.
receive 하면 받다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받은 거야? 아래에 어두운 쪽에서 몰래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받았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속이다. 얘 명사형이 deception. 얘가 속임수. 같은 말이 deceit입니다. deceit. 뜻이 같아요. 둘다 속임수입니다. deceit, deception. 니네가 트랜스포머란 영화를 보니까 잘 나가는 좋은 쪽 로봇 대장, 대빵 이러면 뭐라 그래?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쁜 놈 로봇 대장 이러면 뭐라 그래? 디셉티콘 그러잖아요. 그 디셉티콘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아, 저게 나쁜 놈 쪽이구나. 디셉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그렇게 짓지 않았겠니? 옵티머스 프라임 다 좋은 뜻이에요. 옵티머스 최적의 프라임 으뜸이야 이 뜻이고요. 디셉티콘은 속임수 쓰는 놈이구나라는 게 바로 티어나잖아요. 속임수입니다. 미슬리딩 어렵지 않고요. 내려가 볼까요? 자. 애드버타이즈먼트에 AD가 뭐라고? 2고요. Vert가 뭐라고? 답이 안 나와 이거. Turn. 그러니까 이건 고개 돌리는 게 만드는 거니까 뭐야 얘가? 애드버타이즈먼트가 뭐였어? 애드버타이즈먼트가 광고였잖아 얘들아. 했잖아 얘들아. 공유다. 김태희다. 이러면서 되게 크게 커피 광고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다가 고개를 돌린단 말이야. 잘생긴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드는,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게 애드버타이즈먼트. 이그제저 레이트는 뭐야? 과장하다, 과장하다. 발음 써라. 이그제저 레이트. 이그제저 레이트. 내려갑시다. 광고가 과장됐고 오도해. 이 치약만 쓰면 절대 충치가 안 생겨요. 말다리 소리하고 있는 거죠. 오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니 얘들아? 니네 거 중에 질문이 와서 니네 거에서 있었을걸? 이날 거 이번 거에? 세미래? 이게요. 치약 광고가 치약인가 칫솔 광고가 이게 나오면서 이 광고를 보니까 이 치약을 써본 사람들의 85%가 치주 질환이 나아졌다. 뭐 거기다가 85%의 의사들은 이 치약을 환자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와 대단한 것 같다. 이 치약 되게 좋은 것 같다. 이 칫솔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누굴 대상으로 85%가 이걸 약을 했더니만 치주 질환이 사라졌다는 거냐? 알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한 10명, 아니 100명 중에 8, 9명한테 물어본 건지 일반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치과 의사들 85%가 이 칫솔을 권한대요. 알고 봤더니만 그 치과 의사들은 모든 칫솔을 다 권한 거예요. 아니 무슨 칫솔이 상관없어요. 다 쓰셔도 돼요. A라는 회사 것도 써도 되고 B라는 회사 것도 써도 되고 C라는 회사 것도 써도 되는데 C라는 회사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치과 의사의 85%가 우리 칫솔이 치주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니네 거 아니야? 니네 모의고사 있던 거 아니야? 시뮬에? 그런 게 과장 광고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 이거 모의고사에 지금 내가 했던 거. 그래서 광고를 너무 믿지 마라. 이게 답이에요. 나오는 거 지금 내가 방금 했던 말이. 민지야 그런 얘기 없었냐? 기억이 잘안 나요. 예, 합시다. 네가 기억이 안 나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학력고일 수도 있어요. 자, 미스는 나쁜 거고요. behave가 동사 아니야. 행동하다. 여기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버릇없이 구는 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네 재기대명사에서 했는데. 버릇없이 구는 놈한테 뭐라고 해야 돼? 비헤이브 그래요. 이 뜻이 뭔지 알아? 똑바로 행동해 임마. 이쯤 돼. 써 해석 써.
옛날에 그 오스틴 파워즈인가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 워낙에 오스틴 파워라고 하는 사람이 좀 짓궂게 장난치는 이제 남자 코미디 캐릭터인데 영화상에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애인인 사람한테 남들인 데서 막 길거리에서 막 너무 짓궂게 장난치니까 웃으면서 막 그래요. 오스틴 비헤이브 그래요. 아우 하지 마요 좀뭐 이쯤 돼요. 근데 이거 인상 속에 계속 비헤이브 아니면 비헤이브 유얼셀프 그러면 똑바로 해 자식아. 뭔 지점마 행동이 그게 뭐야 엄마. 쌍욕 빼고 되게 심한 욕이죠. 버릇없이 굴다라는 말이 미스 비헤이브고요. 그런 놈한테 비헤이브 하면 되는 거고요. 제기되면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화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나 저 사람은. 아니 난뭐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미스 비헤이브 했고요. 비행은 얘들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요거 쓰잖아요. 여기에다가 discipline 얘가 훈육. 훈육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똑바로 행동해 인마. 디스플린 되게 좋은 말이 얘들아. 훈육 또는 심지어 체벌이라는 뜻도 되고요. 학문이라는 뜻까지 나와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얼마 전에 멀티 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여러 학문에 걸친 멀티가 여럿이잖아 여럿 MULTI다 멀티디스플리너리 ARY는 형제배일 때는 아까는 사람이라면서요 사람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내려가세요 그래서 나쁜 애씨 이렇게 돼 있고요 잠깐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게 훈육하는 거고 심지어 때리는 건 없고요 너안 되겠다, 야. 너무 버릇없다. 운동장 열 바퀴 돌아. 그것도 체벌이란 말이야. 미국에서 되게 센 체벌 아닐 정도면. 학문이라는 뜻도 나와요. 고3 되면, 디스플린이. 그래서 멀티 디스플리너리 그러면은 여러 학문이 걸친다는 뜻이 나온단 말이야. 디스플린입니다. 내려가자. 위드라고 하는 어근이 나오는데 얘는 이 책이 참 좋은데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 이걸 한 페이지로 묶어야 나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되게 눈에 확 띄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사진 정리 갑니다. 가세요. With draw, with hold, with stand 이세 개밖에 안 나와요. 고3까지. With 삼형제예요. With가 우리가 전치사로 할 때는 옆에 이런 뜻이 있잖아. 그거 상관이 없어요. With draw는 이게 뒤라 뜻이라서 with draw는 뒤로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마. 뒤로 끌어당겨요. 이게 뭐야? 취소하다. 안 할래요 이제. 인출하다. 돈 은행에 맡겠다. 뒤로 끌어당긴 거야. 돈 주세요. 철수하다. 앞으로 나가다. 뒤로 가자. 뒤로 오라 그래. 땡겨. 이 뜻이 나와요. 명사형은 withdraw all. 고3까지 with로 시작하는 게이세 개가 끝이라니까. 저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이 책은 지금 앞뒤 페이지로 분산돼 있어서 안 좋단 말이야. 인출하다의 반대말은 뭐 예금하다입니다. 아래에다가 두는 거예요. deposit입니다. deposit. 아래에 두는 거. 세이브 예금하다 얘는 인출하다의 반대말이고요. 또 철수하다의 같은 말은 리트랙트 리트리트 나오는데 트랙트는 드로우란 말이야. 트랙트도 드로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어디 똑같아요. 뭐가요? 뒤로 당겨. 뒤로 당겨. 뒤로 당겨. 어디 똑같아요. 참고로 리트랙트는 어디서 했었니 그리고 니은 기읍 핸드아웃 했지니네. 니은 기읍 핸드아웃 했죠 이게. 턴하고 리 위에는 스트레인 스트릭트 트랙트에서 리트랙트가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박스가 이거잖아요. 그게 못하게 하다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철수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된다고 좋은 거야, 얘들아. 너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네 거가 되겠니? 집에 와서 외우니 너 진짜? 삼룡이하고 같은 말이고 얘는 아 얘는 얘하고 반대말 얘네 둘이 같은 말이야. 이걸 언제 하겠다는 거 대체? 고등학교 와서 수학 안 하니? 지금 수학 하나 바쁜데요? 네 인생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제일 많은 시간이 지금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예, 딴때 되면 영어 공부 더할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그 말이 사실인 거 아닌가? withhold 갑시다. 뒤에 잡고 있는 거야. 뒤에 가지고서는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유보하다예요. 이게 뭐냐면
악덕사장? 악덕사장이 뭐예요? 나쁜 놈의 사장이 설 다가오는데 월급 줬는데 월급을 안 줘요. 뒤에 갖고서는 안 줘요. 유보하는 거고. 주지 않다예요. 그렇게 외워야 돼요. 뒤에 갖고 있다고요. 예슬래시하고 쓰이는 uphold는 위로 유지하는 거라 hold가 이형 형자로 쓰이면 유지하다잖아. become요? 힘유잖아요. 유지하다잖아요. 마도통이 안돼 있으니까 깝깝하지. 얘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 아니야? 잡고 있다. 얘는 유지하다 해서 위로 유지하는 거 지탱하다 옹호하다는 뜻이라 위드홀드하고 어폴드가 시험에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뜻이 다르다고요. 얘는 뭐가 나오냐? 어폴드를 옛날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지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게 가끔 무슨 그림에도 나오거나 그러니까 어깨 위로 들어올리고 있는 거. 이게 지탱하고 옹호하는 거. 보통 지탱하다 옹호하다 해서 옹호하다 할 때는 요 예문으로 쓰이죠. 법을 옹호하고 법을 준수하고 이런 뜻이죠. 법 준수하다 좀 이렇게 되면 uphold the law 그러면 법을 따르겠습니다. 옹호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씁니다. 이게 지탱하다는 뜻도 되고 이렇게. 이게 사람이 지금 지구를 등에 메고 있는 거야. 힘든가 봐요. 끼 그러네요. 뭐 하는 거예요? withdraw 했고요. 뒤로 당기는 거구나. 돈도 뭐 물건이나 이런 건 군대도 철수하고 뒤로 당기는 거고. withhold는 뒤에 갖고 있는 거니까 안 주는 거구나. 악덕사장. 그거하고 시험에 나오는 게 어폴드라는 얘기구나. 얘는 유지하고 지탱하는 거구나. 위로 들고 있는 거니까. 하나가 위드스탠드예요. 뒤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근상 리지스터와 같은 거란 말이야. 리지스트의 리가 뒤가 있잖아요. 시스트는 서다예요. 여러 번 특강에서 했어요. 어시스트, 컨시스트, 리지스트, 퍼시스트, 컨시스트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서 있는 거 어근이 똑같잖아요. 위드스탠드나 리지스트나 어근이 뒤로 서다 똑같단 말이야. 저항하다. 등지고 서서 저항. 난 너희들하고 이제 싸울 거야. 등진 거야. 아까 적 나왔잖아. 적 나왔잖아. 등 돌린 거. 뒤로 서 있다고. 등 돌려서. 저항하답니다. 등 돌려 뒤로 서서 저항하답니다. 그래서 견디다란 말도 되고요. 참다란 말도 같은 말 써있어요. tolerate, 참다죠. provide, 참다죠. endure, bear, stand 같은 어디에다가 참답니다. 외워야 돼. 또 하나, 니네 마더텅에서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다 쓰는 겁니다. 얘는 접속부사죠. not withstanding, nonetheless, nevertheless. 했어요, 이거, 15과에서. 이와 같은 말인데 전치사는 despite, in spite of 얘는 전치사예요. 얘는 접속부사고 얘는 단독으로 쓰여요. 카마가 나오고요. 얘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접속사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얘는 접속사예요. 뒤에 절 나오는 거라고요. 이걸 갑자기 왜쓴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not withstanding이 withstand가 예거나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란 군대와 B란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A 군대가 졌어. B 군대 왕한테 A 군대 포로들이 잡혀왔어. 한 명씩 물어보고 나서 너뭐 했어, 엄마? 칼 들었는데요. 죽여라. 넌뭐 했어, 엄마? 저는 망치 들었는데요. 죽여라. 뭐 이런데 넌뭐 했어? 그럴 때만 저는 A 군대에서 총이나 칼을 들거나 망치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B라는 군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는데? 나팔 불었습니다. 이 자식이 너 때문에 마 A라는 군대가 힘을 내 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거 아니야, 마 저항하지 않았지만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테니까 위드스탠드 그렇게 외우세요. 이 not withstanding하고 같이 외우시라고요. 민지 알았니? 네. 형님 좀 많습니다만 정리하시고요. 하자. 자, 위드가요, 어근이요. 뒤쪽으로 해요. 위드 들어갑시다. 뒤로 당겨요.
뒤로 당기다 해가지고 철회 취소하다 안 할래요 한다 그러다가 안 할래요 뒤로 당긴 거예요. 인출하다 전에 왜 그만둔 내놓으세요. 왜요? 돈이 필요해요. 다시 내놓으세요. 뒤로 당겨요. 군대 등이 철수하다 뒤로 당기려고요. 왜요? 뒤로 가야 되니까. 리트리트 있네요. 리가 뭐라고? 인제 이거 트리트는 뭐야? 드럼 드로우예요.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지 아까 했던 거. 리 트랙트도 드로우 아니야? 왜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지? 너 고3 돼봐. 고3 돼봐. 위드드로 월이 명사네요. 철수, 철회, 인출, 디파짓 나왔네요. 디파짓이 같은 말이 세이브고 명사 써야 되는데? 세이빙 써야 되는데? 여기 또 명사가 써있어. 디파짓이 명사되고 동사되니까 세이빙이 되는 거죠. 얘는 예금. 생각해봐 얘들아. 디파짓이 D가 아래잖아. POS는 두다잖아. 아래에 두는 거니까 예금이 된다니까. 니네가 저걸 왜 리트랙트 저렇게 외워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펼칠게요. 아무거나 펼쳐봅시다. 뭐 가볼까요? 이게 3학년들 보는 지금 1학년 애들이 할게 없어서 고3과 수업하고 있다고 했잖아. 3학년들이 보는 수능특강이라는 교재에 단어장이 따로 나오거든. 디스어프로브 니네 했어 얼마 전에 이거 앞부분에 있어. 이게 반대하다예요. 어프로브가 찬성하다고. 이거 네 가지잖아. 어프로브, 어프로브, 디스프로브, 디스어프로브. 이건 말을 그렇게 가르치다 해야 되고요. 어프로벌 있네요, 여기. 어근으로 하지 않으면 프로이빗은 니네 만화통에서 될 것인지요. 어근으로 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프리스턴티도 했잖아요. PRE가 이전이고 SEED가 가다고 ENT가 행위자인데 UN이 반대고 ED가 형용사니까 프리스턴트는 전례. UN이 붙었으니까 전례가 없는 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 큰일 나, 얘들아. 고등학교 단어에서 어근으로 분석하지, 고등학교 3학년 단어. 어근으로 분석이 안 되는 단어가 거의 없다니까? 니네 아직 그거 하는 거야. 이거는 커는 강조고 택트는 지금 터치니까 접촉 아니야? 매니페스트 MANI가 손이에요. FEST는 FES, FEC예요. 손으로 만든 거라 잘 보인단 말이에요. 추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나타나다. 서스테인은 테인앤다웃에 할 거고요. 다 그럼 익스터널라이즈 익스터널 했잖아 니네 이게 익스터가 EX가 바뀌니까 외부적으로 뭐 이거 아니야 표면화하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야 어근을 네가 안 하면은 크게 힘들어 미디엄에 MEDI가 가운데고요 되게 짜증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데 왜 그걸 안 믿어 뭐 리프레임 뭐 다시 짜는 거고 프로보크 앞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고 어근이에요 어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다 어떻게 외우려고 그러니 그때 돼가지고 패럴레 이런 거 했잖아요. 패럴레리즘 이런 거. 프리다미넌트, 익셉셔널 다 어근이야, 어근. 그때 돼가지고 하기 어려울 걸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여름 방학 때 했던 거 아니야, 프리점션. 여기 있네요, 컨스트레인트. 이게 니은 기억 핸드아웃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니은. 기억에서 여기에 있는 애가 컨하고 리고요. 여기에 있는 애가 첫 번째가 스트레인이고 두 번째가 스트릭트고 세 번째가 트랙트 아니야. 컨스트레인이니까 얘가 뭐야? 못하게 하다 이러거든. 니은에. 못하게 한다는 게 있지 뭐. 쟤야. 이걸 왜 고등학교 가서 하겠다는 거야. 이런 짓을. 너 큰일 나. 그나마 이런 니은 기억 핸드아웃은 내가 만든 거야. 여기서도 해결하고 나가지 그러니. 좀 안타깝다니까. 이런 단어가 정말 나오나요? 너 나중에 크게 외치 방금 컨스트레인트 봤잖아요. 어근으로 가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니? 천재인가 봐. 그게 외워지나 봐. 자, I will withdraw my complaint if you admit you're wrong. 이때의 admit이 뜻이 두 개잖아요? MIT 했잖아. 얘가
여기서는 인정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허락하다라는 뜻도 되죠. 특히 입학을 허락하다 아니야? 어드미션. MIT가 어근이 뭐냐? MIT? 안 나오네. 큰일 났다. 샌드미.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여기에 withdrawal of forces. 이거는 힘들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군대예요, 군대. 하늘의 힘이 그래서 에어포스가 공군 아니야. 자, 39페이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